안녕하세요. 김상순입니다. 차이나 재해 뉴스 301번째는 북기영의 폭우, 강풍 피해와 중경시, 귀주성, 안위성, 감숙성의 홍수 편입니다. 전통적으로 강수량이 부족한 가뭄 지역이면서 강풍 피해는 거의 없던 북경시에도 내륙형 태풍급 강풍이 몰아닥쳤습니다. 첫 번째, 북경시 폭우, 강풍 피해 소식입니다. 5월 30일 정오경부터 오후 내내 북경시에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과 폭우로 인하여 곳곳에서 거리에 가로수가 뽑히거나 부러지는 바람에 지나던 행인이나 차량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강풍이 얼마나 강했으면 고궁의 기와나 일부 건축물이 부서져 날리는 등 북경시 전역에 때 아닌 강풍과 폭우 피해가 이곳저곳에서 속출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하고 있는 중국의 이상기후 피해가 북경시에도 강타한 셈인데요. 사실 북경 지역은 예로부터 강수량이 적은 가뭄 지역이었고, 강풍 피해도 별로 없는 곳이었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중국 전역에 예년과는 다른 이상기후 현상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는 새로운 생태계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 작년에도 가뭄과 강수량 부족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북경시와 하북성 지역에 수차례 폭우와 강풍 출현으로 일부 지역이 홍수로 침수되거나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받았었는데요. 북경과 하북성에 작년에 무려 100년 만에 폭우 홍수 사태가 나기도 했습니다. 저도 북경에서 한 10여 년 이상 살았었지만 폭우나 강풍 등의 피해는 드문 일이죠. 폭우와 강풍 피해는 물론이고 북경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우박과 천둥, 번개로 인한 청색경보까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북경에서 약 40여 년간 거주했다는 한 주민은 지금까지 이런 강풍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할 정도로 북기영의 특이한 강풍, 폭우, 우박, 천둥 종합세트 자연재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당국은 역시 인명피해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북경시의 공식 발표는 10급에서 13급까지 강풍으로 12급 이상은 태풍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이번 북경시 강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올해 내륙에서도 태풍급 강풍이 곳곳에서 출현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북경시 강풍의 위험한 외벽 청소 편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장면은 강풍 발생을 예상하지 못하고 북경의 중앙방송, 즉 CCTV 건물 외벽과 유리창을 청소하던 13명의 인부들이 줄에 의지한 채 강풍에 흔들리는 위험한 장면입니다. 이들은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했고 점심 식사 이외에도 작업을 하다가 오후 3시경부터 강풍으로 위험한 지경에 이른 것인데요. 북경시 주민들이 찍은 영상이 SNS에 돌자 당국은 이들 인부들이 모두 안전하게 철수했다고 발표했고, 이번 북경시 강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입니다. 세 번째, 하북성 당산역 강풍 피해입니다. 5월 30일 오후 북경시의 강풍은 하북성 당산역에도 불었고요. 당산역 건물 지붕 일부가 강풍에 뜯겨져 나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국은 강풍을 강조하고 있고요. 인민들은 부실 공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귀주성의 귀주시 홍수 피해인데요. 5월 30일 귀주성의 귀주시는 폭우로 하천이 넘치면서 홍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에서 매년 어디서나 볼수 있는 홍수 침수 피해가 귀주성에도 시작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안휘성 핫빛이 홍수 피해입니다. 5월 26일 오후부터 시작된 안휘성 핫빛의 폭우는 27일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핫빛이 전체가 상당한 홍수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핫빛에서 가장 심한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곳은 무려 하루 만에
176mm나 되고요. 가장 적은 것도 51mm나 될 정도로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핫빛이가 거의 마비가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핫빛이 전체가 물바다가 될 정도로 집중호우가 쏟아진 것인데요. 하늘에서 물을 들이부었다고 해야 할것 같습니다. 침수된 지하철역과 차량 피해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중경시 홍수 침수 피해입니다. 5월 26일 오전부터 내린 폭우로 중경시의 토주라고 하는 토주 터널에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터널은 2021년 9월 29일 개통되어 아직 3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폭우에 터널 천정이 갈라지면서 침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갈라진 틈 사이로 시멘트와 흙이 쏟아져 나온다며 붕괴를 걱정할 정도이고 터널은 공사를 위해 봉쇄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감숙성 정서시 폭우 홍수 우박 피해입니다. 5월 24일 밤 감숙성 정서시와 주변 지역에 우박을 동반한 폭우가 내려서요. 도시가 물에 잠기는 홍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감숙성 정서시의 경우에도 내륙 지방에 산악지대가 많은 지역이라서 폭우로 인한 홍수 사태는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닌 지역인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에서 우박이 한번 내리면 상당한 양이 쏟아지는 데다가 여기에 폭우와 강풍 또는 천둥, 번개까지 동반되면서 가옥과 건물, 농작물과 차량 피해가 대량으로 발생하는 자연재해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 전체가 배수시설이나 홍수에 대한 수리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경제 발전에만 치중하다 보니 매년 매번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어느 지역이나 도로 침수에 하천 범람 위기 및 홍수 침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채널에서 4년 10개월간 계속해서 중국의 자연재해 뉴스를 방송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자연재해 대부분은 폭우 홍수 사태로 인한 피해였습니다. 매년 중국 전역에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데 인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중국 공산당은 매년 몇십 년 혹은 100년 만에 폭우라면서 책임 회피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현상으로 중국에서는 각종 자연재해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고요. 막대한 피해를 계속해서 유발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 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책임 회피에만 골몰할 뿐이죠. 시청자 여러분, 차이나 재해 뉴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